가입 신청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 동생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 우리 고향 동생. 대전이긴 하죠. 아니, 진짜요? 유성에서 가수, 내 가수도 사는데 거기서. 저도 한 20분도 안 걸려. 아, 20분이 멀어. 멀어. 20분이 멀어. 멀어? 예. 그때 내가 방송에서 서울 촌놈이라고 방송에서 우리 지역 동생인데 오빠가 말라도 되지 했는데 존댓말 끝까지 하시. 존댓말 끝까지 하시. 죄송합니다. 요즘 사장이 나이 먹고 아니 저는 존댓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빠 불러서 오빠를 잘 못 부른다고. 아, 그래. 아니 그랬죠. 뭐 이렇게 뭐 보자마자 이렇게 막 동생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좀 쌓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세리 동생이 내 동생이면 약간 내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 그 반대로 이제 오빠 됐을 때 형이 뭐해? 찰리 오빠라고 있어봐요. 오빠 보이죠? 찰리 오빠가 있어봐. 실망이지 여기는. 생각을 못 해봐. 여긴 좋지. 골프를 같이 쳐본 지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쳐요? 아, 요 사람은 진짜 잘 친다. 일단 약간 또 안정적이고 약간 좀 영국 신사 느낌이 신사. 배용준이 형. 같이 쳐봤다고요? 배용준 형이 형이랑 친다고요? 골프를? 와, 형이 형이랑 놀아요?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니야? 호동성 사이 하는 골프의 매력은 그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골프의 매력이죠. 약간 좀 뭔가 거친 느낌의 골프. 정말 놀라운 인맥이다. 막 느낌 있는 거 있잖아. 네. 황정민 형. 정민 형이 형하고 놀아요? 논다니까. 왜요? 진짜? 나도 모르지 왜 노는지 나. 스코어는? 다들 이제 70대 후반형을 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한번 형이 섭외를 해서 모셔오면 우리가 정의원으로 바로 넣어줄게요. 나 여기에? 네. 정의원은 되게 좋아요. 할라나 형들.